오늘도 역시 전 세계 어느 유튜버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망자의 날 컬렉션 중 하나인 에어포스 1입니다. 망자의 날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의 명복을 빌는 멕시코의 기념일로, 2021년 나이키의 망자의 날 컬렉션의 이름인 CN풀의 파밀리아는 Always Family라는 의미입니다. 생놀이 포스처럼 분명 의미 없이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오늘 보실 이 제품처럼 컨셉이 확실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뭐 예쁘다, 뭐 비싸질 거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제품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고 본다면은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스니커 씬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컬렉션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이키에서 이번 컬렉션에 대해서 망자의 날을 기념한다는 설명 말고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번 리뷰도 뇌피셜이 포함된 점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즈텍 신화나 마야 문명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아즈텍 통치자가 썼던 쾨찰 깃털의 머리 장식처럼 녹색 컬러로 표현되는 게 상당수 있는데, 아즈텍 신화의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이자 창조의 신인 쾨찰고아틀 같은 경우에 녹색의 깃털을 가진 뱀신으로, 녹색의 깃털이 레드 그리고 옐로우 컬러와 같이 사용이 됐다면 쾨찰고아틀 신을 표현한 이미지로 보면 되는데, 이 제품 수우시를 보면은 깃털을 표현한 듯한 디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핑보드처럼 생긴 자수는 아즈텍 문화에서 볼수 있는 돌칼 혹은 부시더를 의미하는 이미지인데, 이 자수처럼 붉은색이 포함이 됐다면 피가 묻은 돌칼을 의미합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돌칼 같은 경우는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세계관과 연관이 되는데, 돌칼은 미틀란을 지배하는 신에게 인신공양을 할때 사용하던 도구이기도 해서 미틀란의 세계관과도 연관이 됩니다. 아즈텍 신화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의 어두운 안식처인 미틀란은 최북단의 위치에 있고, 아즈텍 신화에서 북쪽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즈텍 문화에서 검정색 같은 경우는 밝게 빛나는 유리질의 화산암인 흑요석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사용된 블랙 컬러의 소재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돌 같은 느낌이고, 안쪽과 턱 부분에 사용된 소재도 빛나는 느낌의 광택이 있는 벨벳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과 새끼 스우시와 스티치 그리고 깔창에 사용된 컬러 모두 메리골드 꽃을 표현한 컬러인데, 메리골드 꽃은 망자의 날에 제단을 장식하는 꽃이고, 제단으로 오는 길을 잃지 않게 꽃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꽃인데, 멕시코에서는 죽음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망자의 날과 관련된 이미지에서 주황색이나 뭐 노란색 계열이 사용되는 것은 거의가 메리골드 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많은 패턴이 사용이 됐는데 흡사 고대 아즈텍 문양처럼 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해서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고대 아즈텍 문양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찾지를 못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슷한 모양을 찾았습니다. 박스를 보면 나이키 영문 로고와 스우시를 표현한 문양이 있는데, 스우시를 표현한 문양과 신발에 사용된 문양을 비교해 보면, 박스에 사용된 문양에 동그라미 문양이 추가가 되면은 신발에 사용된 패턴과 같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에 사용된 문양은 고대 아즈텍 문양이 아니고, 나이키의 스우시를 고대 아즈텍 문양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디테일도 좋고 확실히 보는 맛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일리로 신기에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소재가 이 검정 부분을 제외하면 다소 좀 딱딱해서 착화감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에 이 검정 소재 같은 경우에 습기에 취약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쉽게 갈라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잘 맞고요.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발볼 있고 뭐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